안녕하세요. 치킨스탁 TV입니다. 요새 우리의 삶의 긴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골판지죠. 이 골판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만드는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지라고 하는 폐지를 펄프와 섞어서 골판지 원지를 만듭니다. 골판지를 제 측면에서 뜯어보면 위아래에 표지를 감싸고 있고 안에 구불구불한 심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원지라고 하고요. 이걸 접착제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 전체를 원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단은 상자로 가공되어 수요업체로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상자는 원단으로 만드는 거고, 원단은 원지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 원지는 고지와 펄프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고지는 대부분 국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파지더미 아시죠? 국내 제지업체들이 원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폐 골판지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이게 왜 국내산이 높냐? 이렇게 구로마에 회수해 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래서 고물상에 팔아서 이렇게 부업을 하시기 때문에 국내 폐지 회수율은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2007년도에 이미 폐수율이 80% 정도였고요. 지금은 거의 90% 이상에 육박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낮습니다. 자, IT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제지 산업이 성장 산업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여긴 인쇄용지긴 하지만은 골판지 쪽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신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지 않고 영세한 업체들은 각자 흡수합병되면서 국내에는 5개 정도의 계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원지부터 상자까지 모두 수직 계열화가 돼 있고요. 조금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시장 점유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세아, 신대양, 테림 이런 애들이 그래도 빅3라고 할수 있고 원지나 원단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자 회사 자체도 별로 없어요. 이거 예전에 그나마 누가 원지나 상자 비율 높은지를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동일 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펀드 인수에서 상폐돼서 지금 아예 없어졌고요. 여기 나머지 업체들이 답니다. 저는 뒤쪽에서부터는 대표 회사로 신대양 제지하고 아세아 제지만 다루겠습니다. 자, 이런 구도로 산업이 흘러가면서 시장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런 업체들은 경쟁력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시장이 이제 과점 시장화 되었다는 겁니다. 5개 업체가 계열로 수직계열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격 협상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고, 또 이게 과점되어 있고, 은근히 하려면 설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소각론이 이런 환경 파괴적인 설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생산 가치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익을 지킬 수 있거나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업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옵니다. 2008년 정도부터 이 업종이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별 재미는 없었고요. 성장할 수 있는 뭔가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방 사업의 수요를 보니까 뭐 대부분 우리의 소비와 관련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뭐 그중에서도 뭐 택배로 인한 시장 성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초입입니다. 그러다가 12년도쯤에 고지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원재료가 대부분 고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로 PER, PBR이 엄청 낮아지면서 아, 저평가인데 성장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원재료 가격도 계속 낮으니까 계속 좋은 걸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해당 기간에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의 두세 배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돌연 15년쯤에 원상복구합니다. 도대체 왜? 자, 아까 좋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15년도에 이익을 보니까 적자가 나거나 감익했어요. 이익이 감익했으니까 주가가 같이 하락했겠죠? 자, 그렇다고 그 당시까지 택배가 늘지 않았냐? 택배는 계속 늘고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택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골판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택배 비중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업종의 많은 수요는 생각보다 오프라인에 기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큐의 변화는 사실 실질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걸로 인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가 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갈 때 갑자기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오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안드로메다 로켓포를 쐈는데 보면은 17년에서 18년에 넘어갈 때 이익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폭발하게 돼서 어마무시한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밸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요. 자, 이런 게 분기로 이미 17년도 4분기부터 포착이 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실제로 엄청 턴어라운드를 하는 걸볼수 있죠. 이걸 먼저 포착한 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 배경이 뭔가 봤습니다. 17년 하반기에 고지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죠.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근데 왜 재고가 없었냐? 중국발 수출이 엄청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에 팔면은 국내 가격이 몇 배라서 국내에서 안 팔고 해외로 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계속 늘 것처럼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없어 하면서 명분이 생겼으니까 원지 가격을 1년 사이에 70%나 올렸다고 뉴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신대양자리가 공장의 일부가 이제 화재가 나면서 준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린 것만으로 충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18년도 들어가서 이익은 더 높은 수준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18년에 갑자기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 강화를 이유로 폐지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 전체의 폐지 수입량이 감소하게 돼요. 국내도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이게 확 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명분으로 원지 가격을 올렸는데 원가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안 나간 수출이 국내로 다시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박이 나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증가하면서 이익이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12년 때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출이 늘었다가 감소하고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같은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시장을 대표하는 두 회사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이익 측면에서도 주가 측면에서도. 근데 19년, 20년 들어가서 슬슬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20년은 코로나로 택배가 물량이 늘면서 제 지역계에 뭐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5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골판지가 골판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익을 보면 야, 이익 안 좋은데? 전년도 대비 안 좋잖아. 골판지라며. 이런 생각이 들죠. 이번에도 택배는 늘었을 텐데. 그러니까 맨날 떠들기 좋아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가 택배. 그래서 원료인 고지 가격을 봤습니다. 근데 고지 가격이 뭐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이렇게 여전히 예년 대비는 하향 안정화가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Q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볼 때 큰 포인트가 못 된다. 그리고 C도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P다. 가격이다. 다시 산업 구조를 봅시다. 이 산업에 최종 수요단이 있었잖아요. 얘네가 뭐 아까 음식료, 가전 이런 애들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떤 대기업 메이저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자 애들이 얘네한테 가격을 전가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오른다면은 요걸 명분으로 얘네도 가격이 좀 올라가고 이런 효과는 있는데 언제라고 빠지면은 얘네들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랑 얘는 메이저 회사들은 한 몸이니까 거의 같이 빠지는 거예요. 하락 압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원지단부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P가 다시 올라가야 뭐가 돼도 되겠구나 싶은 거죠. 그런 와중에 최근에 투자 포인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대양제지 공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안산 공장 전소가 됐거든요. 근데 대양제지 쪽은 원지가 메인인 애들이거든요. 근데 전 직원이 이 사태로 인해서 무기한 휴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만큼 업계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아마도 원지가 부족해질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신대양제지가 60% 정도 갖고 있는 신대양 그룹의 계열사란 말입니다. 그럼 이쪽은 어차피 다 연결로 잡히는 거니까 이쪽 계열은 다 타격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아닌 애들한테는 좀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회는 찬스라고 테림하고 아진 이런 애들이 화장지 업체한테 20% 안팎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원지 업체들에게 기회가 왔다. 근데 큰 애들은 수직 계열하니까 뭐 원지 가격 인상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상자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업체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과거에도 신대양제지에서 이번보다 작은 규모가 화재가 났었을 때도 원지가 폭등했었다. 이번에는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죠.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근데 고지의 원재료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대양제지가 이번에 불이 난 곳이 전체의 한 8% 정도를 MS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화되는데 최소 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원지는 이미 가격이 20%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상자 애들도 아 이러니까 우리도 15%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대란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중이에요. 상자까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둘 다 하는 애들은 그런데 모든 업체들을 봤을 때 여기 앞단은 이제 원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장이거든요. 시총이 큰 애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원지 쪽은 신대양 대양 빼면은 아세아랑 대림밖에 안 났고요. 상자 쪽은 아직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이렇게 주가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익이 이렇게 줄 때에도 가는 모습은 아닐 거다. 다만 이 시기 같은 모습은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크리컬의 특성을 보이는 회사들은 안 좋다가 개선되는 시점에 사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제 선택은 당연하게도 아세아제지인데 최근에 좀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연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메이저 경쟁사 아랫놈이 타격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큰 반사 이익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부스하게도 현재는 주가가 불난 놈도 올랐다가 내려오고, 신대학도 올랐어요. 뭐지? 네. 이런 측면은 아무래도 계속 박스가 없다. 3-4주 걸려야 박스 받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고, 뭐, 일단 다 사고 보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대양이 손해가 나더라도, 신대항에서 더 메꿀 수 있다 이런 판단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요새 각종 아마존 테마를 가지고 엮어보려고 난리를 치는데 골판지 쪽에도 그 낌새가 있긴 있거든요. 이런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살펴볼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